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는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일단 노동 지표 자체가 약간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고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일단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다우존스에서 예상을 했던 것은 17만 개 일자리 추가였는데 실질적으로 15만 개로 집계가 됐고 졸츠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노동시장에 좀 지표들이 꺾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용어 정의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고용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통계국에서 월간 매주 첫째 주 금요일날 발표하는데 주로 이제 보는 것은 실업률과 비농업 신규 고용을 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발표가 15만 건이었는데 예상치가 17만 건이었는데 이걸 하회했고요. 또 실업률은 3.9%로 나타났는데 예상치 3.7%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9월 달에 신규 고용 예상치가 보다 훨씬 더큰 33만 6천 건의 어떤 신규 고용이 나타나면서 증시 하락을 유발했었는데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이번 10월 고용에 대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결과가 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P 전미 고용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40개 미국 사업체 임금 데이터를 근거로 비농업의 어떤 그 민간 고용을 추출해 나타나는데 정부 데이터보다 이틀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한 이틀 전에 미리 고용 보고서의 어떤 향후 그런 전망을 미리 할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10월 민간 고용은 11만 3천 명이 증가해서 예상치 15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5.7%로 나타나면서 21년 10월 이후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보면 졸트 보고서가 있는데 이건 미국 노동부가 월간 단위로 나타나는 구인 이직 보고서로 주로 채용 공고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데요. 9월에 발표된 채용 공고는 955만 개로 예상치보다는 여전히 상회하는 그런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955만 개 자체로 보시면 2021년 8월 이후에 최저치고 또 작년 5월에 1,155만 건 대비로는 200만 개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보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주간 단위로 발표되면서 지난주 동안에 처음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수를 측정하는데요. 지난 2일 발표에서는 21만 7천 명으로서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8월 17일 이후 계속 상회하다가 이제는 2주 연속 예상치를 상회하는 고용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3분기 대비로는 조금 고용 상황이 나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한 달간 나타난 고용 지표들을 살펴보면 9월 지표는 사실 예상치 못한 호조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10월 지표는 고용 보고서나 ADP 민간 고용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미국 고용시장 호조세가 한풀 꺾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자체가 꺾이고 있고 연준은 계속해서 이 노동지표를 우리는 보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보고서 하나에도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것이 유지가 가능할 것이냐 요거거든요. 네, 일단 미국의 고용시장이 중요한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이제 목표치를 두고 이제 관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연준의 장기 목표는 물가상승률은 2%, 실업률은 4%, 그리고 기준금리 수준은 한 2.5%를 장기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연준이 참고하고 있는 미국 물가가 근원 PC 물가 지수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3.7%가 나왔고요. 그 실업률은 이번에 3.7%가 나온 거고 기준금리는 현재 동결해서 5.25에서 5.5%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열 상태로 보고 있는 이런 지표들이 장기 목표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준의 긴축적 정책이 완화적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는 약세, 그리고 실제 금리는 좀 하락하게 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고용 관련 지표들은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이 좀 더 이어지면서 이제 추가적인 고용 시장 둔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주식시장에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미국의 향후 고용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린다면 사실 2021년 하반기 이후에 1조 달러 내외의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8월 말 기준 가계 저축률은 3.9%로 팬데믹 이전의 6.2%를 크게 하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 이것이 소비 지출에 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로 정부에게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지급되었기 때문에 저축도 늘어나고 또 소비도 활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축했던 자금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점은 실업률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3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올해 10월부터 다시 재개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의 대출 상환액이 연간 한 700억 달러에 달했음을 고려할 때 사실 올해 9월까지 원래는 상환되었어야 할 자금 한 2,600억 달러가 가계 수중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소비와 낮은 실업률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낮아진 가계 저축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감은 향후 이제 구인 증가와 소매 지표 하락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10월 ISM 제조 PMI 같은 경우도 기준점 50을 하회한 46.7로 전월 대비 한 2.3 하락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기업들이 그 불확실성이 높아진 어떤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틀란타 연준은행이 이제 GDP 나우를 통해서 다음 분기에 어떤 GDP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현재 그 4분기 경제 성장 전망이 1.2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는 2.3% 성장으로 낮췄는데 그거를 며칠 뒤에 또 낮췄는데 1.2% 지금 성장으로 이렇게 크게 낮추신 것을 봐도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좀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풀린 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공급망 재확충을 통해서 미국의 리쇼링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아직도 풍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강한 노동시장이 한꺼번에 그게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고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일단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서서히 둔화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잘 생각을 해보면은 노동시장이 살짝 꺾인 건데 우리가 너무 좀 이걸 과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GDP가 꺾이게 되면 결국에 성장이 꺾인다는 거고 미국 내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경기 침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영향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기정사실화 했었는데 사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둔화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적인 금리 자체가 오히려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지닌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낮은 금리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투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건 잠깐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지금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도 않은 지표가 있었는데 그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 주요 6개국 통화를 달러와 이제 환산해서 지수화시킨 건데 이것이 106을 기준으로 등락을 조금씩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9월 중순 이후 최저치인 105.02, 그러니까 105 초반까지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가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조금씩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면 1,300원대 초반으로 이틀 만에 거의 45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드워치에서 발표하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확률 이런 것도 보시면 내년 5월에 기준금리가 25bp 하락할 확률이
한 50% 가까이 급등을 지금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시장은 사실 내년 상반기 내로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것이다라는 것이 거의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기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에 가장 우려가 됐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7%로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좀 자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금리 하락이 또 중요한 것은 신흥국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을 좀 가능하게 할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그동안 고금리로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했던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던 성장주들의 어떤 반등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후에 사실 지속적으로 하락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제 뭐 PER로 보면 10배 수준까지 하락해서 이제 뭐 평균적으로 왔다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AI 기대감으로 좀 미리 좀 많이 상승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초고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을 조금 제외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은 역사적으로 하락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평가가 된 업종 위주의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으로 향후 증시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재 이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또 굉장히 낙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가가 뭐 전망이 가장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앞으로 100달러 간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벌써 이미 좀 약간 꺾인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연말 되면 또 원유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커 보이고,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사실 유가만 보면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에는 공급이 이제 타이트하게 진행되면서 사실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약간 도와줬었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에 따른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도 여기 유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서 중간에 이제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왔습니다. 근데 잠깐 반등했던 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면서 또 뭐 이란이 여기 개입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이제 유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가정 때문에 또 한 차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제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기보다는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서 WTI가 지금 배럴당 80달러로 지금 아주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수가 있긴 합니다. 중국이 만약 수요가 회복되는 구멍이 나온다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한다는 뭐 그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당장 유가 상승을 뭐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사실 이제 시장에 연말까지는 부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이제 변수들이 어떻게 또 변화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환율도 중요한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310원대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환율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아 더라도 주변 국가들의 그런 통화가 가치가 올라간다면 이제 우리나라 환율도 이제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경기 움직임을 보면 지금 중국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이 미진합니다.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엔화 약세를 아직도 용인하는 정책을 좀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출 회복이 환율에 가장 민감한 변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지금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상승으로 이제 반전을 했고요. 또 5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서 향후 수출 성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라고 보시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제 투자자분께서 하실 것은 10일 단위로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이 과거 대비 높아진 중요도를 조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L&F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중간 점검을 좀 해보고 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사실 상장 기업들이 이제 11월 15일까지 3분기 실적을 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반환점은 돌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추정치와 조금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실적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았던 업종을 살펴보면 정유, 화학, 자동차인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금요일 날 SK 이노베이션이 시장 컨센서스를 50% 가까이 상회하는 1조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발표함으로써 금요일 7.5% 상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닝쇼크를 발표한 뒤 급락하는 대형주들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삼성전기, 호텔신라는 어닝쇼크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닝쇼크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에 3분기 실적이 선반영된 종목은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오히려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율이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기업 실적에 뭐 좀 친화적으로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어떤 변화할 경우에는 실적 방향성은 다시 우상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은 CJCGV, 대한유화, 한국금융지주 중에 있는데 이들 종목의 주가는 현재에도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전략을 좀 세워보고 갈 텐데 짧게는 이번 주? 그리고 네네. 4분기, 그러니까 12월까지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12월을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은 시장이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의 이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먼저 올해 이제 4분기 중기 뭐 전략을 말씀드리면 사실 주말 사이에 지금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지금 전면 금지가 이제 됐는데요. 안 그래도 중시가 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지금 여겼었는데 이것이 이제 추가 반등세가 좀 더 단기적으로나마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할까를 좀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금리나 환율이 지금 외국인이 증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으로 좀 변하고 있다는 점도 보인다면 사실 외국인 수급은 좀 관찰을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매도 관련해서 기존 공매도가 되지 않았던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라든지 코스피 200에 속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매도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를 할 때 보통 헤지 차원에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고 이제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이제 쇼커버닝이 나오면 그 매수했던 종목을 오히려 매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고금리가 또 한풀 꺾였다는 점에서 고금리에 취약했던 성장주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의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역시 2차 전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좀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면 고배당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좀 늘리셔야 될 것 같고 연말 이제 또 공매도도 금지도 그렇지만 보통 이제 연말 갈수록 대체 잔고 감소라 공매도 잔고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높은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은 지금도 지금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략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2410선 그리고 코스닥 810선에서 일단 저항이 예상은 되는데요. 저항대 부근에서 기술적으로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하실 필요도 있지만 사실 이 저항대를 쉽게 뚫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추격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등이 예상보다 좀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지금 주말 사이 나타난 어떤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매수세가 나와야지만이 지수가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매수세를 동반하는 지수 상승 시 이번 주는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고 신규 매수는 좀 가급적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단기 낙폭 과대한 대형주의 쇼커버링을 노리는 전략으로 좀 참여하시는 것이 좀 시장에서 유리한 수익률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